오미크론 확산세로 특히 방역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목포는 검사량을 늘려 숨은 감염원을 찾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시설은 방문 선제 검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국내 오미크론이 급증 중인 지역은 목포를 비롯한 전남과 광주, 경기 평택과 안성시.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는 PCR 검사를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신속 항원 검사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방역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목포시는 일단 정부 기조보다 높은 단계로 방역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역시 PCR 검사를 계속 진행하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신속 항원 검사를 병행하기로 한 겁니다. 검사량 극대화로 숨어있는 감염원을 찾겠다는 겁니다. 결과 확인까지 15분에서 30분이 걸리는 신속 항원 검사 장소는 대기자의 거리 두기가 가능한 목포 실내체육관이 유력합니다. 백신 미접종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취약시설도 방역을 강화 중입니다. 일단 아동 여성 복지시설과 청소년 시설 등에서 주 1회 PCR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일단 자가진단키트 9,600여 개를 배부했고 긴급 보육률이 높은 대규모 시설은 방문 선제 검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 노약자들 있는 유치원, 그다음에 그 요양시설 등 이런 취약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우리 이동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해서 목포시는 앞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유흥업소와 식당 등 10여 곳을 적발한 데 이어 설 명절이 낀 이달 말까지 방역 이행 여부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